이거 뭐였노 이름이? 난황유. 난황유. 계란하고 기름하고. 아 간지. 그다음에 물 한 곱 섞어가지고 물은 여기 20리터 대시대 갈 거고. 얘는 한 통만 하면 되겠지. 어차피 물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. 아니 한 통만 하면 되겠지. 어차피 이걸로 줄 거 아니야? 어 그러니까 거기 두 통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. 어. 막걸리 뿌리는 거 같네. 막걸리가 좋다던데 비료로. 근데 막걸리 잘못 뿌리면 온 벌레들 다 우리 밭으로 오니까. 그치. 그게 찝찝해 가지고 못 주는 거야. 저 고양이 들어왔다. 또 왔어. 저 고양이 들어왔다. 저 고양이 들어왔다. 어 알았어. 한번 찍으라고 얘기했더만. 고양이 갔다. 내가 찍어. 그것도 푼다. 그리고 내가 수박은 원래 연매식 안 하거든. 아.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지 않아서 기름하고 뭐 계란 섞였는데 설마 옆에 죽겠나. 근데 내가 다른 거 목초액 이런 것도 여기다가는 안 뿌려줬어. 수박은 연매식 안 해서 작년에 연매식이 잘못했다가 다 죽었지. 초기에 다 죽여 먹는 바람에. 그럼 수박은 하지 말까? 응 이거는 해도 된다니까. 당신은 호박이 났다요. 예. 요거 하고 녹염병 있는 쪽으로 먼저. 뒤에다 수박을 따고 줄 걸 그랬나?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? 독한 약이 아니라서. 어차피 다 먹는 거네, 뭐 계란이랑 두부. 같이 먹는 거예요, 단호박 처음 키워가지고 잘 못 키운다 우리가 그게. 응. 아이도 안 자라고. 얘들은 좀 따져야 돼. 어. 잎을? 어, 밑에 좀, 어차피 얘를 딸 거기 때문에 밑에는 이제 좀 따져도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이거 주면은 그걸 엎드린다 파면 한번 봅시다. 그래요. 나머지는 이제 안 나오게. 이미 얘는 죽었어. 뭐가 죽어? 죽었어. 이파리 좀 잘라줘야 돼. 아. 밑에 땅바닥에 넣는 거 다 잘라. 수경, 뭐, 응애락 하나? 뭐 그거에도 괜찮다 카드야. 어. 네, 고추에도 같이 써야지. 근데 응애는 보통 꽃 생기고 나서 생기는 카드인데. 토마토 진짜 많이 뽑았다. 이거 벌레 있네. 뭔지 모르겠네. 벌레 있네, 애벌레. 고추나방 뭐 그런 건가? 어 많이 갉아먹었네. 생긴 게 같이 먹고 살아. 많이 먹어. 우리도 우리 뭐 안 먹으면 되지. 이거 방울 방코네 여기도. 그거는 방울 토마토 같아. 무조건 이렇게 뒤집어서 아래에서 위로. 아래에서 위로는 좀 꼼꼼하게. 응. 위에서 밑으로는 대충.